자, 우리 시청자님들, 요런 데는 이제 이렇게 바람막이, 나름대로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세워놓고,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바람 나오는 뭐 기계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놓고, 나름대로 마무리를 이렇게,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전부 나무로 이렇게, 자,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원래 바람도 더 세게 이렇게 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예, 여기도 역시 저렇게 나무로 이렇게 좀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쪽으로, 이 안쪽에는 보온덮개 같은 거 대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엄마야. 167.
아, 시청자님들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야. 자, 이쪽에 그 철판이 너무 이렇게 저 썰렁하고 보기도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뺑뺑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옛날 그 탄광에서 하던 그 수법대로 자 이제 굴뚝 저비 새는 것도 요 뒤에도 보면은 이 방풍 바람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좀 해가지고 뒤에 그 보온 덮개에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 저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정말 맨날 며칠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나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은. 아,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자,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서둘러, 저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게 맨날 며칠 이게. 자, 사실, 어찌 보면은,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해보면은 아주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자, 일이라는 게 이게, 막상 시작하면은 아침부터 일을 하도 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머네. 저도 이 생업을 하는 도중에 이 간간이 이렇게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기 능률도 안 나고 이게 제가 아마 일주일만 더 들어서 했으면 아마 벌써 끝났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오늘 바람막이도 이제 다 하고 이제 일상으로 저도 돌아가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근한 달여 가까이 제가 택시 이틀 하고 또 쉬는 날에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이저 운막 공사 겸 창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일이 거의 뭐한달 가까이 이렇게, 그래도 주변에서 조금씩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박혜열님, 난닝구 형님,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여러분들께 이제, 아직도 소소한 거는 좀 있는데, 이제는 뭐, 당분간 그냥 이대로, 오늘 저 굴뚝에, 실리콘 처리도 했어요. 이제 빗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얼추 이제 일이 끝나서, 저도 이제 일상으로, 이게 일을 하다 말다 이래 되면 이게 도대체가, 여기에 마음이 가가지고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아주 바짝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일찍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우리 저 함도사님들께, 일이 커진 한 3, 4%. 이 정도 끝났다. 그럼 나머지 6%는 뭐냐? 여기저기 바람구멍도 막아야 되고, 또 실리콘 처리할 때가 또몇 군데 있어요. 이거는, 시간 날 때, 이 틈틈이 해도, 되기 때문에, 근한달 가까이 이렇게 정말 저는 나름대로 힘들게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래도 마침내 이제 이렇게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지만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우리 함도사님들께 이제 그 일이 끝났음을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는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을 시작하면 이걸 마무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다른 일이 그저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일하는 틈틈이 그뭐 별로 재미없는 영상도 올리고 이랬습니다만은 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맨날 뭐 어디 저 응? 좋은데 사야 된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어찌 보면은 저한테는 또 이게 좋은 건지도 몰라요.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또뭐 수익도 많이 떨어졌어요. 솔직한 얘기로 많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어찌 저 매일 잘 되기를 바라고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 저 함도사님들의 그 관심과 응원 덕분으로. 일이 잘 마무리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아이, 찬바람이 이제 설렁설렁 불고 이러는데, 코땡땡이 또 유행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늘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식사,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요거 해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